일단은 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. 그리고 세상을 보는 각도가 나쁘고 좋은 게 없어요. 그냥 평화스럽습니다. 네. 기존에 이제 최측근 분들도 주변에 아시는 분들도 이제 무당이라는 건지 다 아시는 거예요? 지금 현재로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입으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.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? 예.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은 없으세요? 걱정되는 부분이라고는 제가 없습니다. 오히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너무 참 왜 이렇게 빨리 그 모든 것을 생각을 쉽게 하고 빨리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, 그것이 아쉽네요. 아, 빨리 이 길을 왔었어야 하는데. 네네네. 너무 긴 시간을 두고 내가 이렇게 왔구나. 자, 그러면은 이 업을 하시면서 식당에도 그래도 한 번씩 나가시는 거예요? 저 앞으로는 제가 기도를 많이 다녀야 되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야 할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자주는 못 갈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선생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 식당이 강릉에서 엄청 유명한 집이라고. 번외적인 질문인데 운영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, 그러면요? 23년이 어이구. 됐습니다. 그럼 강릉 맛집이네요, 초당순 두부. 옛날 초당순 두부. 아, 이렇게 또 가게 홍보 은근히 하시는. 앞으로 이제 선생님의 바뀐 삶에 대해서 포부 한마디 해주세요. 이제는 뭐 더 욕심이 없습니다. 지난날 저를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왔을 때 제가 마음을 많이 베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.